고모. 어. 왜요? 혹시나 해서 말인데 면접 볼 때 말이다. 면접 볼 때 뭐요? 힘찬이 얘기는 하지 마라. 네? 물어보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물어봐도 애 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. 왜요? 몰라서 묻니? 사회가 아무리 변했대도 애 있는 건 확실히 불리한 조건이야. 그렇다고 저 힘찬이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, 고모. 너 힘찬이 잘 키우고 싶지 않니? 그러려면 네가 번듯한 직장 갖고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 되는 거고. 안 그래? 멀리 봐라, 멀리. 당장 힘찬이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얘기하고 떨어지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은데.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. 고모 말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힘찬이는 어떻게 하든 내가 봐줄 테니까 필요하면 야근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몸 바쳐 일하겠다고 해. 알았어? 네.